저는 지금 택지 조성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추혁 조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택지 조성부는 지금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금 토목을 전공으로 해서 제가 입사를 했고, 지금 저희가 도시를 조성한 데 있어서 이제 계획, 설계, 시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희 부서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계획,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계획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되면 저희 부서가 이제 그 설계에 맞춰가지고 도시를 직접 이제 조성하는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전 되게 생각보다 무력하거든요. 정말 네, 취준생 때는 밥 먹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좀 그냥 꾸준히 했던 점이 뭐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회사 제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놀랬던 게 정말로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백 개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동아리 뭐 창립하는 것도 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회사 들어와서 밴드부 동아리 들어가지고 지금도 뭐 공연하고 합주하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도 이제 밴드부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 와서도 이제 뭐 일하면서 좋은 분들이랑 같이 이런 밴드도 하고 이렇게 영화 시간 즐길 수 있다는 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복지기획부 배지현입니다. 일단 서류는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써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면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너무 소설보다는 좀 자기 얘기를 잘 풀어 쓰는 게 중요하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시험이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NCS는 좀 꾸준히 매일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에서는 솔직하게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 성공적으로 마친 주거복지 페스티벌에서 입주민들의 뭐 사연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입주민들이 자기 얘기를 늘어놓고 또 그런 음악으로 또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공사가 또 작지만 뿌듯한 일을 하고 있구나 느꼈고요. 또 최근에 그 민원 전화 같은 것도 부서에 많이 오는데 감사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에 대한 건 아니었지만 다른 옆 부서 직원들한테 뭐 어떤 혜택 같은 걸 받아서 감사하다고 꼭 전달해 달라고 전화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막내만의 업무라고 하면은 일단 부서의 전체 부서원들을 위한 지출 처리라든지 회식할 때 장소를 정한다든지 신문이나 우편을 가져오는 일 같은 것들은 이제 막내가 하게 됩니다. 또 문서 접수 같은 것도 다 막내가 보통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건축직 오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사 전에 단순히 그냥 저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걸 생각하고 아 저런 데서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인사 관련 공문을 처음 보고 나서 매입주택부라는 부서 이름을 보고 아 뭐하는 부서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입사 전에 생각했던 상상했던 모습이랑은 굉장히 달라서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저는 부서 업무 특성상 좀 출장이 되게 잦은 편인데요. 출장을 다닐 때 저희 회사 임차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주로 다니는데,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그 용무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차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서울 이제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시에 차를 어디다 멈추거나 화장실을 들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실제로도
특히 뭐 퇴근 시간이 겹친다거나 하면은 이제 회사로 이제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정말 말 그대로 아찔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입사 전에는 전공 공부라는 것이 회사를 이제 취업을 위한 수단 그리고 뭐 학점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이런 회사 가서 새로 배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공 공부라는 게 내가 일을 하면서 업무의 근간이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일을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집에 가서 상자 안에 넣어놨던 전공책을 꺼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공 공부라는 게 단지 취업을 위해서 수단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도 이제 꾸준히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업부 윤홍근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서 그런 이유로 선택을 했고 또 건축을 전공하다 보면 이제 현장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신입사원 연수가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외부 연수도 좋았고 내부 연수 때 직렬별로 선배님들이 와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 대화 시간에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런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배치되고 나서는 부서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도와주셔서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단 입사를 하게 되면 평소에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규모의 큰 돈들을 많이 만지거든요. 그런데 자료들을 수합하다 보면 제가 오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을 하나 잘못 입력하면 예산이 10배가 되기도 하고 10분의 1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0을 하나 더 넣어서 예산이 엄청 뻥튀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잘 수습을 하긴 했지만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